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접 만든 시카고 피자 먹방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원래 먹방을 따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건 리얼 사운드로 가야 돼. 안 되겠어. 이게 바삭바삭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야겠어요. 예술입니다, 진짜. 콩가루 안 먹을게요. 와. 내가 한 거 맞지? 와, 너무 맛있다. 대박인데? 미쳤어요, 그냥. 와, 대박이다. 이건 샐러리 피클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한 조각만 더 먹자.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도우에서 진짜 도우가 바삭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 치즈만 삐죽 남은 거 이것만 먹자. 배고픔 대박이야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케찹으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거기서 진짜 너무 놀랐고요. 토마토 소스 대체로 케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일반 그냥 토마토 뭐 스파게티 소스로 많이 하잖아요. 훨씬 나아요. 너무 뿌듯해. 진짜 안에 들어간 그 소스와 고기와 다진 것들과 그다음에 치즈는 당연히 맛있고 겉이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뭔가 과자를 씹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쫄깃쫄깃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아 대박이었어요. 약간 그 한옥마을 가면은 길거리야 바게트 있거든요. 바게트 겉이 바삭바삭 구운 거를 그 안에다가 피자 그 내용물 막 집어넣어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바삭하게 하는 건데 흡사 약간 길거리야 바게트 느낌?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먹을 때마다 너무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쫄깃함의 피자 도우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원래 먹방을 따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먹자마자 든 생각이 안 되겠다 이거는 따로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만든 영상은 여기 가시면은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을 만한 음식이나 만들어봤을 만한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